잘못인데요. 시계를 일단 고치러 가서 막 고쳐주신다니까. 잘 고쳐준다. 네. 네. 왜 그렇잖아요. 시계 이렇게. 잘 들어보시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. 전체 봐 주세요. Can you fix this watch? It looks pretty old. Let me see. Oh my! This is a $10,000 watch! What? I got it at a flea market. 최근에 한 거 치고는 문장도 짧고 네. 컴팩트해요 뭔가 그쵸? So, 많이 재보겠습니다. FIX를 썼는데 Yes, there you go. 그러면 이거랑 차이점이 뭐 좀 있나요? FIX는 사실 비전문가들도 그냥 가볍게 고치는 느낌이 있고 네. 리페어는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가요. 맞아요. 동사원형 나왔죠. 동사원형 나왔죠. 이 행동 할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봤어요. 항상 조동사는 come to, that's it. 이렇게 말이죠. 오케이. 성진 너무 잘해줬습니다. 왜냐면 일부러 일반 오케이. 와, 상호 씨가 옛날 같았으면 pretty 딱 보고 아, 꽤 예쁘다고 할까요?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. 좀 다르게 해석이 됐네요. Okay, so it looks pretty old. Let me see. Check it out. Yes. O-L-D. 전화도 it looks pretty, right? Yeah. 들어보시죠? 약간 말해주세요. 네. 자. Can you fix this watch? It looks pretty old. Let me see. 쓸 수 있습니까? 뭐 그럴 수 있죠. 커피마켓에서 뭐 무조건 뭐 싸게 살까요? 거의 그래도 아유 상황에서 아까 싸게 yes, 살겠다고 했으니까 yes. 오마이 갓도 안 씁니다 이것은 만 달러짜리 시계예요 깜짝 놀라는 부분 네. 볼게요 Yes, of course 명사가 왔어요 Watch라는 명사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. 이럴 경우는 $10,000 이렇게 복수로 읽는 것이 아니라 $10,000 watch 얘를 단수로 읽어줘야 돼요. 네. 이해됐습니다. 나중에도 읽는 법은 계속 알려드릴게요. 다만 가격이 명사 앞에서 가격이 꾸며줄 때는 얘를 복수로 쓰는 게 아니라 단수로 읽어줘요. 단수. 네. $10,000 watch 아니면$10,000 watch. 바로 제 시기까지 하죠. 그렇군요. Flea market. 자, 실제로 제가 그 마트 들었거든요. 스튜디오에서 예. 플리마켓 저 마이스템 플리마켓 나 최근에 말해서 플리마켓 그때 그거라는 걸 느낌을 왔었어요 네 그때 행사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? 자 스펠링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완벽합니다 네 지금 여기 이거 보이죠 아 벼룩시장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요 너무 재밌고요 네네네 어떤 거를 벼룩시장에 가신 거예요? 뭐 뮤지엄에서 그거 피규어 했던 거예요. 아, 맞는 말이었어요. 진짜 벼룩 시장이었어요. 말 그대로 플리 마켓이 되겠습니다. 이거를 네네네. 저도 그렇게 착각했었고 플리 마켓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네. 이라는 게 있어요. 이런 것은 보통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집에서 자기가 쓰던 물건 안 쓰는 물건을 이 야드에 써주세요. 그렇죠? 알겠어요. 저 여기 지금 플리마켓에서 뭐를 산다. Oh my, this is a $10,000 watch. What? I got it at a flea market. Can you fix this watch? It looks pretty old. Let me see. Oh my. This is a $10,000 watch. What? I got it at a flea market. Can you? 동사원형, 당신 뭐? Replace. 다시 나 이번 기회에 replace. 그렇지 않아. 뭔가를 산 거예요. At 한정된 자. At a flea market. 만약에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flea market이면 더 써도 돼요.